디자인 교육자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런 거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로가 고통이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의 일들을 해야지 그런 창작하고 뭐 그런 감각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좀 타고난 재능과 기질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예능계 쪽. 음악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1, 2초를 다투면서 자기의 어떤 재능으로 경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타고난 감각과 그런 재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후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개발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나는 디자이너다라는 정체성을 제가 확실하게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누구보다도 감각이 뛰어나다. 그리고 그 감각을 살리려고 계속 노력해왔다. 예. 소호 라이프스타일 디자인이라는 그 당시에 집에서 이제 업무를 보거나 작은 사무실을 이제 작은 규모의 어떤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PC 데스크의 컴퓨터를 어디다 놔야 될지 이런 개념도 지금 별로 없었던 언제부턴가 아침에 출근하면 컴퓨터를 먼저 파워를 누르는 게 그렇게 문화가 바뀐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PC를 어디다 놔야 될지가 아직 어딘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이제 세탁기가 없을 때 재래식 가옥에 살던 사람들은 그 세탁기를 부엌에다 놔야 될지 또는 화장실에다 놔야 될지 또는 어디다 놔야 될지 개념이 확실하게 그 하나의 어떤 그 생활 도구들이 우리 가정에 안착되기까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그 소호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퍼니처를 하나를 제안을 해서 제가 중소기업에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진출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쾰른에 한 열흘 동안 그 제품을 들고 가서 디자이너 브랜드로 해서 거기서 프로모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파이낸스 부분의 업무를 보다 보면 그 모니터 한 개로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제 듀얼 모니터에 대해서 그 뭔가 그 디자인 의뢰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PC가 다 이렇게 뭐 거의 일체형으로 돼 있었는데 이걸 이제 접고 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로 처음 개발했었는데 나중에 그걸 가지고 우리 CES 쇼에 나갔더라고요. 어느 코너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진을 찍고 와서 굉장히 좀 뿌듯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네. 도시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지나다니는 공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지어졌던 오래된 터널 이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과 사람들은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지나다니는 것. 그거 자체가 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둔감한 것이죠. 그 시각적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때 그 혐오시설에 대한 디자인을 다시 한번 디자인으로 접근을 해보자.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는가 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때 이제 그 연구 카테고리를 대체로 터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음벽 그런 것들이 대상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아주 자유롭게 건축가와 디자이너 해서 이제 그 3인을 선정을 해서 작가로서의 접근을 한번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주 편하게 도시의 뭐 그야말로 팔레트로 생각하고 마음껏 제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송파구가 아마 가장 첫 번째로 구청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도입하려고 한 첫 케이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는 이제 제가 이제 연구 책임자로 있었다 뿐이지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동 작업으로 건축, 조경, 조명, 디자인,
뭐 디자인도 굉장히 세부 분야로 나가면 여러 분야에서 같이 협업으로 진행되었던 과제고요. 송파구의 어떻게 보면 역사 자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곳곳에 그 백제 문화의 그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와 인접해 있는 강남구에서 송파구로 진입할 때 확 그 과거의 백제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확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뭔가 뭐 물론 시각적 환경을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하튼 일종의 도로 보행자 공간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휴식 공간이나 또는 여러 가지 공원이나 또는 기타 상업 공간까지의 하나의 어떤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규칙을 설정을 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도시가 재설계될 경우에 우리가 원래 기획했었던 백제의 아우라를 충분히 뭔가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아주 현대적인 도시 내에 과거와 공존하는 그런 공간을 우리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디자인하는 대상과 도시도 별개의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얘기했듯이 디자인도 소비의 대상이고 소비를 하려면 하나의 상품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공공성을 가져야 될 때는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뭔가 공유할 수 있고 너무 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목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도시는 그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상품성을 가져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에 쏟아붓는 많은 철학과 규범들 뭐 이런 것들이 똑같이 예를 들면 뭐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라든지 form follows function 같은 루이스 설리반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고 또 장식과 범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트렌드에 따라서 많이 제기되고 왔지만 도시도 똑같은 것에 적용받을 수 있는 걸로부터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도시의 개성을 불어넣고 정체성을 집어넣고 명품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똑같은 상품으로 디자인이 뭔가 컨셉만 확실하게 우리가 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디자이너가 그동안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졸업하는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내가 졸업하면 무조건 기업이 나를 데려가겠지 생각하는 생각부터 버려라. 저는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개인이 자기 창작 활동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이 일을 꾸준히 뭔가 성취시켜 나갈 때 시민들이라고 얘기할까요? 또는 뭐 소비자들하고 계속 뭔가 교감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서 자기 세계와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작업을 힘들더라도 지속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레벨에 올라서면 그 다음에 프로젝트로 뭔가 자기의 스타일을 찾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디자이너들이 항상 도구적으로 인하우스에서 일하는 것보다 디자이너가 자기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가능하면 많이 받아가려면 거기서 기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 관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수업 그동안 지난 수업 중에 가장 이제 그걸 가장 잘 실행해 왔던 기구가 중세 유럽의 길드 조직이고 일본에서는 나카마 제도라는 게 있어요. 나카마 안에는 오야가타라는 가장 그 메스터가 이제 이 조직을 끌고 나가고 있는데 그 도제들의 그 실습 과정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우리 시대에 맞는 하나의 삶의 공동체, 디자인 공동체를 꾸려나가고 이것이 도시로 확장하면서 서로 엄청난 하나의 어떤 그 생명체로 아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